노마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도쿄 마루이사의 890 총입니다. 소총이라고 해야 되나요? 890 소총? 배틀라이플? 에이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리뷰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메탈 재질로 좀 바디가 자 만들어져 있고요. 핸드가드는 플라스틱, 스톡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플라스틱이고요. 저는 이 팔구식이 그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메탈로 되어 있네요. 그 바디 색감이 카파라이징 색감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리얼하네요. 곳곳에 이렇게 용접 자국도 리얼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줬고요. 앞에는 기본으로 포함된 바이포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이포드는 래치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클립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래치를 잠그면 되겠죠? 펼 때는 그냥 가볍게 펼치면 됩니다. 안쪽 면을 보면은 메모리판이랑 맞닿는 부분은 이렇게 곡면으로 깎아놨습니다. 여기 메이드 인 재팬이 써있네요. 매개 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나있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있고 탄창 워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작게 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이 딱 검지를 펼쳤을 때 딱 닿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있네요. 자, 지금 셀렉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터는 단발, 연발, 안전, 그리고 3.3입니다. 여기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안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통의 M계열은 360도 막 회전을 하죠. 그 반대쪽에는 원래 셀렉터가 없는데 따로 옵션으로 장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옵션이 나온 이유를 대충 알 것 같네요. 일본 쪽 자위대 분들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해서 이런 옵션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구식. 그 다음에 여기 호화공업 마크가 있네요. 야, 곳곳에 이런 래치인지 버튼인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상하부 리시버 고정기 같은데 이거를 눌러서 뭐 제치고 뭐 M16처럼 반으로 접어서 열 수 있겠죠. 딱 그걸로 보이고요. 바디핀이 M계열처럼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탄피배 출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장전바가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에 체커링이 돼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홈이 파여 있고요. 엄지를 이렇게 딱 파지해서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렇게 해서 뒤로 당기면은 이렇게 챔버가 보입니다. 챔버는 조절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다이얼로 되어 있네요. 다이얼은 위아래로 돌리면 되죠. 요것도 지금 뭔가 좀 디테일이 있는데 기능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디테일하게 따로 파트를 만들어 놨고요. 방아쇠우리가 그립이랑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립이 이렇게 있고 앞쪽에 여기 슬링고리가 이렇게 있죠. 슬링고리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가스조절기인가요? 딱 봐도 가스조절기인데 이게 돌아가긴 합니다. 클릭감 있게 딱딱 돌아가네요. 이렇게 있고 가늠쇠는 일반 앰프처럼 이렇게 돌려서 상하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소염기. 소염기는 오리지널 소염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같이 오는데 소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것도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일단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살펴볼게. 여기 착각할 수 있게 홈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제 진짜 착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착검을 일본 쪽 착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앞쪽 있나요? 가늠자를 살펴보니까 가늠자를 봐야겠죠? 가늠자는 기본으로 지금 접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다이얼을 돌리면 가늠자가 이렇게 튀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높이 조절도 되고요. 딱 어느 순간 오면 다시 접히네요. 당연히 0점 조절은 이쪽에서 하면 되겠죠. 왼쪽 부분에 이렇게 슬링고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슬링고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무광틱하게 아주 깔끔하게 뽑았네요. 자, 위쪽에 레일 들어가 있죠. 이 레일은 뭐 마루이사용 전용 뭐 판매 옵션 레일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리얼리티를 위해서 일본 자위관 분에게 어떻게 아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광학이가 올라갔죠? 에임포인트 M2인데 일본 쪽에서도 에임포인트 M2 비슷하게 생긴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자국용이죠? 그 광학을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나마 가장 비슷하고 느낌이 비슷한 모양새의 도트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를 한번 장착을 해봐야겠죠? 자, 배터리는 뽑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가볍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퓨즈가 있고요. 잭은 따로 그 리포 배터리를 쓰려고 딘스 잭으로 교체를 해줬다고 하네요. 마치 껴놓고 그 다음에 탄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타나그 탄창이 들어가고요. 근데 일본 고증을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다 리얼하게 뚫려 있네요. 안에 지금 더미탄이 보이죠? 이거는 노말 탄창으로 되어 있네요. 태엽이 따로 있진 않고요. 일반 스타나그 탄창도 호환될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되려나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되네요. 되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전용으로 이렇게 플랫 형식으로 되어 있는 탄창이 아니라서 이게 살짝 위에 보이긴 합니다. 옵션 레일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죠. 옵션 레일 장착은 핸드가드처럼 똑같이 장착을 하면 됩니다. 앞에 핀을 뭐 제거를 하고 이건 뭐 나사로 되어 있겠죠. 제거를 하고 이것도 이 레일을 반으로 갈라서 슬라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이면은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이건 야외 사격할 때 장착을 하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전부 살펴봤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죠? 구독자분께서 그 위탁을 맡기시면서 그 자위대 전투복이랑 88식 방탄 헬멧, 삼형식 방탄 조끼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뭐 촬영할 때 뭐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코스튬이 들어가면 뭐 어느 정도 분위기 연출도 되고 좋은 것 같네요. 자, 보내주신 위탁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사격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15m에 있는 종이탕에서 두고 단발, 그 다음에 연발. 근데 이 총은 점사까지 있으니까
단발, 연발, 점사각이 세 개의 주차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0m, 5m에 있는 타겟을 맞추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단발을 사격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단발 집탄을 확인해 볼까요? 아주 평이한 집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루이라 자, 무난무난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발로 사격해 보겠습니다. 무난하게 잘 박히네요. 한 곳에서 잘 박히고, 어이구야. 잘 박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사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사 집탄입니다. 단발, 연발, 그리고 점사 집탄이 모두 동일하게 준수하게 잘 박혀주네요. 확실히 마루이사가 이런 기계적인 조율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요. 자, 이제 그러면 10m, 5m 타격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격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정말 무난하게 잘 박혀주는 것 같고요. 역시 마루이라 그런지 정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뭐 단발, 연발도 있고 점사가 있다는 게 이 총의 강점 같습니다. 뭐 물론 유니크함도 있겠죠. 일본 총이기도 하고 워낙 보기 힘든 물건이라서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참 행운인 것 같네요. 자,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K2 시리즈들이 이런 고품질의 총으로 나와주면은 그것도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꿈일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부러운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말시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